106,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노브레멘비입니다. 노브레멘비, 은 동사는 2000년 3월 14일 설립된 자동차용 카메라 등에 적용되는 이미지용 광학계, 프로젝션 TV 등에 적용되는 투사용 광학계, CD 등에 적용되는 레이저, 레드, 시스템 광학계 등 모든 광응용 시스템의 광학 설계가 가능한 광학 전문 업체인 비구면 광학 렌즈 원천 설계 및 양산 기술을 동시 보유한 전문 회사로서 FHD급 전장용 렌즈와 프로젝션 방식의 디스플레이용 광학 투사계 렌즈의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차량용 렌즈와 프로젝션 방식의 디스플레이용 광학 투사계 렌즈의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모바일 사업부의 영업 및 생산을 중단하였음 대시 2021년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생체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용 스왑, 수송 배지 등 진단 / 바이오 상품 유통 사업 부문이 추가되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농업회사 법인, 주, 한박제 황질농장, 농업회사 법인 청현, 주, 도광개발, 베트남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규 사업인 바이오 부문의 매출 발생에도 핸드폰용 카메라 렌즈 등 렌즈 부문의 수주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대시 원가 구조 개선과 무형 자산 상각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파생 상품 평가 이익 감소, 법인세 수익 제거에도 채무 면제 이익 발생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타액 기반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미국 내 임상 완료 및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등에 따른 바이오 부문의 성장에도 모바일 사업부 중단으로 인한 외형 축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노브레멘비의 시가총액은 7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노브레멘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74위입니다. 노브레멘비의 상장 주식수는 3650만 9037주입니다. 노브레멘비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노브레멘비의 퍼은 42.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7배. 26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억 원, 마이너스 213억 원, 마이너스 1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0억 원, 마이너스 515억 원, 마이너스 208억 원입니다. 노브레멘비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6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58.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3.52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6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브레멘비의 2023년 2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7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2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브레멘비의 종가는 2070원이며 주가가 노브레멘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브레멘비의 종가는 2070원이며 주가가 노브레멘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노브레멘비은는 거래량 178만 3,608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74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7만 4,300여 주, 한국증권에서 37만 2,00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8만 2,155주, 삼성에서 18만 1,192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2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2,316주, 한국증권에서 28만 3,545주, NH투자증권에서 23만 1,5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9만 6,301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만 2,3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5,45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1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노브레멘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